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의 인디고 전시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elcome everybody to this Indigo exhibition. 저는 오늘의 도슨트, 네, RM 혹은 네, 김남준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네, 작자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전시회 컨셉으로 좀 꾸며봤는데 뭐 어떠신가요? 가성비 좋죠? 많은 분들의 노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우선 첫 트랙에 배치를 하게 되었고요. 이 노래는 약 20년 초반에 작업을 하게 되었고, 사실 원래 네오소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디안젤로, 뭐 에리카 바두 이런 분들 굉장히 좋아했는데, 최근에 로버트 글래스퍼라는 분의 아프로 블루라는 노래를 듣다가, 최근은 아니고 전에 듣다가 갑자기 에리카 바두 이제 선생님이죠. 선생님의 주파수가 저한테 들어와서, 사실 아마 가장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장 의외의 어떻게 보면 콜라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렵사리 부탁을 드렸는데 되게 흔쾌히 뭐랄까요, 받아주셔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고요. 선생님, 에리카 바두 선생님을 섭외한 이유는 이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체인지가 너무 많이 반복되니까 어쩔 수 없이 체인지 파트 2라는 그런 제목을 달게 됐는데, 얼음은 물이 되고 물은 또 기화하기도 하고 뭐 다시 얼기도 하고 계속 변하죠. 모든 것들이 변하고,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는 사실 세상은 원래 이런 모양이라는 거거든요. 전 사실 그 제 나무위키 같은 걸 봐도 맞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때 아마 술을 엄청 먹고 가서 녹음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술 취한 목소리고 마이크가 별로 안 좋은데 그러고 형이 어레인지를, 악기들을 쌓아주고 제가 다시 녹음을 하려고 했죠. 왜냐면 어레인지가 됐잖아요 이제. 근데 웃긴 게 비트가 없을 때 했던 게 더 좋고, 비트가 막상 생기고 나니까 제가 그 비트에 끌려다녀서 댓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아, you deserve all the love. 대리 남준, 아직 자식이 없지만 I love Indigo so much. Hey Junie, why want to cry? Don't cry. Ti amo. 아주 좋은, 네, 우수한 찬사들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들과 조금 긴장을 풀고, 이야, 프로포션이 훌륭하네요. 네. 모델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모델님들. 네. 네, 이렇게 자연, 처음부터 사실은 이렇게. 아, 그렇죠. 그리고 낙화놀이,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 이거를 제가 1년 전인가? 보금가에서 보고, 누가 알려줬을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이거를 들꽃놀이 뮤직비디오에 꼭 써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낙화놀이 보존하시는 장인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버스를 타고 그 낙화놀이 보존회에서 오셨어요. 네. 어르신분들.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우선 종이 박스로 되어 있고요. 약간 그 미술관 도록처럼 좀 디자인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회사에서도 많이 애써주셨어요. 그래서 우선 포토카드는 비밀이기 때문에 포토카드는 우선 여기서 제거를 했고요. 이제 패키지에서 꺼내면 이런 식으로 조금 전개가 되는데, 뭐 너무 많은 것들을 스포해드리면 이제 사실 딱 받으셨을 때 그 감이 덜할 수 있으니까 그게 싫으신 분은 잠깐 끄셔도 네, 되고요. 이제 이렇게 CD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제 초상 과 약간 엽서 같은 이런 것들이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시아노 타입으로 말씀드린 아까 엽서 초상, 그 다음에 포스터죠. 포스터가 들어있고, 잘랐어요 이번에.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면 진짜 도록처럼 되어 있고요. 포토북의 사진은 직접 실감하고 싶으실 것 같아서 드르륵 넘기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사와 시아노 타입 그리고 제 초상들이 함께 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은 아무래도